107번. 틀린 거 찾으래요. 1번 하수처리 제2용수는 용도별 구별되는 수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번 제2용 지역은 가급적 해당 지역에 소규모로 한정하여 계획한다. 제2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한 물이 오수, 하수예요, 하수. 다이 물을요, 이제 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거. 이게 제2용수입니다. 그러니까 제2용수는 여러분, 우리 쓰레기 보면은 재활용하죠. 그 예를 들어서 종이 나온다, 폐지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펄프로 좀 가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재생용지라든가 아니면 재생휴지 이런 걸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더러워진, 우리가 사용한 물을 다시 처리해서 이용하는 걸 제2용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2용수를 보면은, 보세요. 2번에 보니까 가급적 해당 지역에 소규모로 한정해서 계획하지 않고 넓게 해야 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제2용수 용도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유지용수가 뭐냐면 하천에 수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집어넣는 용수. 그러니까 수량을 유지하는 용수입니다. 이걸로 계획한다. 그 다음 4번. 제2용량은 해당 지역 물 제2용 관리 계획서에서 제시된 제2용량을 참고하여 계획하여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소규모가 어때요? 아니겠죠. 대규모가 맞습니다. 그죠? 가능한 넓은 지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안 맞춰도 돼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왜냐면은 진짜 잘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만 체크하고 가세요. 108번 볼게요. 자, 요즘에 이 관의 재질에 관해서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자, 그게 왜 그런지 보면은요. 요즘 이제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이 노후돼서 관이 부식되고 녹물 나오고 그런 사고들이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많이 나오게 되죠. TV에서. 그래서 지금 재질에 관해서 나와요. 자, 여기 볼게요. 관종에. 내식성이 크고 중량이 가벼우면 손실 수도가 적으나 저온에서 강도가 낮고 열이나 유기 용제에 약한 거죠. 자, 우리가 주로 상수도관으로 이용하는 게 덕타일 주철관이에요. 왜 쓰냐? 싸니까. 근데 얘가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녹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식이 되니까 누수가 일어나요. 게다가 무거워요. 근데 싸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녹물 때문에 내식성 재질을 쓰게 돼요. 좀 비싸지만 주로 쓰는 게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스테인리스 강관. 그 다음에 PVC관, 이런 관들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얘는 PVC는 여러분 그 플라스틱 관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댕, 아시죠? 스댕. 녹슬지 않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부식이 안 돼요. 내부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물이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부식이 안 되니까 누수도 안될 거예요. 게다가 튼튼해, 스테인리스 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튼해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공통점. 부식에 강해요. 그러니까 녹물도 안 나와, 누수도 안 돼. 게다가 둘다 가벼워요. 중량이 작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스텐과는 튼튼해요. 충격에도 강합니다. 왜? 철이니까. 그죠?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근데 PVC관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충격받으면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온에서 강도가 낮고 열이나 유기용지에 약한 거는 뭘까요? 둘 중에 PVC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관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 세 가지라는 거 보시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녹물 나오는 게 주철관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요두 가지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지만 얘는 조금 싸고 얘는 좀 비싸거든요. 아무래도 관관이니까. 그래서 요두 가지 차이점은 이제 충격에 강한지 약한지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정답은 3번. 자, 문제 109번 볼게요. 이 지역의 총괄 유출 개수 구하는 거네요. 자, 요거 어떻게 구하나요? 자, 우리 Q는 3.6분의 1 CI에서 여기 총괄 유출 개수가 C예요. 요 C가 유출 개수 값이 총괄 유출 개수입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그 지역 유역이 있으면 이게 토지 이용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농지로, 어떤 지역은 뭐 밭으로, 논으로, 어떤 지역은 뭐 도시로, 어떤 지역은 그냥 녹지로. 그러니까 토지 이용에 따라서 유출 개수 정도가 달라요. 그러면은 전체 이제 요 각각의 면적을 다 더해준 것분에 요 각각의 유출 개수 값을 우리 기초 유출 개수라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기초 유출 개수와 그다음에 그각 지역의 면적을 곱한 걸다 더한 걸 전체 면적으로 나눠줘서 계산을 하게 돼요. 자, 여기 볼게요. 주거 지역, 상호 지역, 녹지 있죠. 면적 다 더해볼까요? 4헥타르, 2헥타르, 1헥타르. 면적 다 합쳤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주거 지역이라고 해볼게요. 4헥타르고 유출 개수가 0.6. 여기는 상업 지역 2헥타르 면적에 유출 개수 0.8. 여기는 녹지 1헥타르에 유출 개수 2래요. 면적 다 합쳤더니 얼마? 4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얼마? 9헥타르 나오죠. 그요 지역에 이걸 합치는 거예요. 4 곱하기 0.6. 유출 개수, 기초 유출 개수 곱하기 면적. 이 지역은요? 2 곱하기 0.8. 이 지역은 1 곱하기 0.2.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걸 면적 다 더한 걸로 나눠주시면 계산이 됩니다. 자, 계산하시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0.6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총괄 유출 개수는 3번, 0.6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수 유출량을 계산할 때 쓰는 게 합리식이죠? 보통은 요게 나오죠. 유출량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우리 면적 단위 헥타르일 때는 360분의 1, 면적 단위가 킬로미터 제곱일 때는 3.6분의 1. 요걸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이 유출 개수 계산하는 게 요번에는 나왔어요. 총괄 유출 개수 방금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 110번 볼게요. 경신 구하는 거네요. 자, 구형수로니까 원형이에요. 원형 간의 경심은 어떻게 구하나요? 원형 간의 경심은 4분의 D죠?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경심이? 네, 7m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3번.